우리나라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했습니다. 정부는 막판까지 극비리의 협상을 진행하다 한밤중에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K-POP과 드라마 같은 우리 대중문화가 수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어젯밤 쿠바와의 수교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1959년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혁명이 일어난 뒤 65년 만입니다. 양국은 미국 뉴욕 유엔 대표부에서 만나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형제국이자 주요 외교 거점국입니다. 그동안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습니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피델 카스트로 로스 동지와 라울 카스트로 로스 동지 사이에 맺어진 혁명적 우위리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협상은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양국은 발표 시간까지 분단위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며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바와의 수교에 큰 힘이 되어준 건 다름 아닌 K컬처였습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와 K-POP이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며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바 안에 한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요. 각 도시마다 모여 있어요. 쿠바의 친구들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상으로 한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더라고요. 유엔 회원국 중에선 이제 시리아만 미 수교국으로 남게 됐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